주사 양쪽 궁뎅이에 하나씩 맞았어요. 아, 떨려. 20 minutes later. 팔관 조영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네요. 자궁 그 경부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조금 경사 그 기울어져 있을 수 있대요.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그 영상의학과 남자 선생님이 그걸 해주시는데 그분은 길을 못 찾았고 그래서 저희 주치의 원장님한테 다시 보러 갔는데 길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길이 없는 게 아닌데 그분이 못 찾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. 진짜 개아픈데 그래서 지금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일단 오늘은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멘붕이에요. 다음 달에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제일 멘붕.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진짜 누워있는데 너무 아프고 어떻게 되는 건지 원장님이 설명을 못 들은 상태였어서 더 겁이 나가지고 오빠도 없고 막 그 와중에 엄마는 혼자 가서 어떡하냐고 막 연락이 오는데 또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저는 아무튼 그렇게 막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혼자 카페 가서 힐링하려고요. 배고파요. 이거 두유 마셔야겠다. 이거 금식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끝나자마자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전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펠더
게 그냥 바닐라 라떼가 아니고 바닐라 빈 뭐 라떼였어. 지금 위에 올라간 이 약간 후춧가루 같은 이게 그 바닐라 뭐 그런 건가 봐. 왜 맨날 그렇게 더 육내는 거야. 오늘 한약을 처음 먹는 날이에요. 자연과 시간과 인내는 최고의 의사이며 즐거운 마음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. 네, 자연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즐거운 마음이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데 네, 즐거워요. 즐거우려고요. 정말 딱 한약방. 어우. 너무 쓴데? 큰일 났어요. 이거 맨날 어떻게 먹지? 어우. 클리어, 웃어. 두 번째 한약 이렇게 데웁니다. 뜨거운 물이에요. 이것은 칭따오전인데 칭따오를 못 마시니까 여기다가 한약이라도 털어 마셔야겠어요. 클리어. 고마워. 세컵이라고 자그요. 이게 뜨거울수록 들쓰다? 근데 맨날 마음이 급해서 뜨겁기 전에 다 해버려.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길. 나줘. 나줘. 나팔관절도 잘 나가. 윤학괴다, 윤학괴. 자기야. 어? 윤학괴. 자기야, 나 아직은 괴물 안 됐어. 근데 자기야 진짜 천명 넘어서 돈 벌기 시작하잖아? 그럼 나 괴물 될지. 뭐 하는 거야? 빨리. 아, 네. 도착하시면 그 유리문 안에 그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외부에 있어서. 네. 20 minutes later. 검사 끝났어요. 너무 아이고 내 팬티. 오빠 왔어.
너무 아파? 아이고. 소리 질렀다. 그 소리 지르는 꿈이었나봐. 어떻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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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1등이잖아. 훨씬 아파?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근데 다행히 원장님만 있었어. 내려가는 거 못 봤어 저기? 응. 원장님 내려가는 거? 응, 못 봤어. 나는 그 남자 선생님이 같이 할까 봐 걱정했거든. 그래서 했는데 원장님은 이거 뭐 할 거예요? 뭐 할 거예요? 뭐 몇 프로 됐어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. 그나마 내가 낫겠는데 나 마지막에는 거의 다 됐어요 이러는데 진짜 극한의 고통인 거야. 그래서 언제 끝나요? 계속 이랬어 내가.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절로 나왔어. 아직 결과 안 나오고? 저 오면 얘기해주겠대. 그래서 내 검사가 되긴 됐냐 그랬더니 됐대. 이제 그분 하늘에 맡겨야지 결과는. 뚫는 시술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설마? 난 바로 알아보고 그래서, 바로 시술하는 줄 알았더니. 나도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? 근데 뚫는 시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약이 맡은 경우에는 저 검사를 하다가 그 조영제 압력에 의해서 뚫리는 경우도 있대. 그러면 지금 이제 양쪽은 다 검사한 거고 한 번에 두 쪽이 다 되는 거. 만약에 막혀있다 그러면 시험관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거네. 어떻게 못 업어줘야 되나? 저기 갈 때까지? 아니야 걸을 수 있어. 걸을 때마다 아파서 그렇지. 빨리 나가서 초코파이 먹을래. 빨리 이거 나와봐. 비린내 난다고? 먹지도 않으면서. 비린내 난다고? 그래 생선도 어떻게 먹으려고. 냄새 맡아봐. 비린내 나나. 몰라 비누 냄새밖에 안 나나. 손실. 이거 생선 아니야? 그건가? 아 이거 저기 그건가? 뭐? 낚시. 낚시찌 아니야? 그 낚시 그거 미끼 같은데? 아이씨 뭐야? 왜? 이거 여기 다 속겠다 진짜. 뭔 줄 알았어? 뭔데? 아 뒤에 초콜릿 아 써있어? 아니 이 포장지 때문에 그치? 자기야 나 연기 잘했지? 뭔가냐? 연기 아니었지. 자 이런 거 왜 샀어? 이랬잖아. 그때 진짜 생선이라고 생각했어.